지난주에 보니까 많이 혼나시던데 네. 자 오늘 내용은 그 각 드럼의 위치 중요하잖아요. 두 번째는 소리로 박자와 리듬을 완성해보기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전히 또 우리 옆에는 우리 또 이미연 명품 드러머 자리하셨고요. 또 결석 한번 안 하셨네요. 아니 그럼요. 또 우리 또 네. 애그님, 네. 애그님 자리하셨습니다. 지난주 보니까 많이 혼나시던데. 네, 지난주에 조금 혼났는데요. 네, 조금인가? 아, 저, 자 오늘은 조금 더 분발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자 오늘 내용은 그 각 드럼의 위치 중요하잖아요.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로 박자와 리듬을 완성해보기. 쿵은 킥, 딱은 스네어, 이거는 또 하이햇. 이걸 가지고 우리가 리듬을 완성해보기. 자, 이 소리로 리듬을 완성할 수 있어야 드럼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. 리듬을 만들기 전에 정확하게 다시 명칭이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네. 저희가 소리로 이제 할 때 어쨌든 머릿속으로 기억을 할 수 있을 네. 테니까 그쵸. 네, 그 설명을 우리 이미연 강사님께서 해주시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? 네, 이미연 드러머님. 일단은요, 드럼 구성품은 하이햇 위아래로 접시 모양으로 접시 서로 반대로 뒤집어놓은 모양으로 생긴 신발 하이에 두 장이 겹쳐놓은 게 있어야 되고요. 오른쪽 베이스 사이에 정 가운데 스네어라는 밑에 와이어가 달린 작은 북이 있어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순서가 여기까지만 갔을 때 왼쪽에는 제 목소리 들리는 방향 왼쪽에는 하이햇이 있어야 되고요. 가운데는 스네어가 있어야 되고 자기 몸쪽입니다. 오른쪽에는 베이스 드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. 자 스네어 위에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가 주시면 거기에는 스몰 탐이 있고요.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플로어 탐과 스몰 탐 살짝 대각선에 세컨드 탐이 있고요. 드럼이 세 개라고 치면 스네어, 베이스, 플로어 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또 하이햇은 제일 왼쪽에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그 바로 위에가 이제 위에서 살짝 자기 몸쪽에 그러니까 스네어 바로 위쪽 대각선이 되겠네요. 거기에는 크래쉬가 있어야 되고요.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 라이드라는 큰 심벌이 있어야 합니다. 네 일단 세팅은 그렇게 세팅 구성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. 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요. 우리가 입으로 소리 내서 리듬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쿵딱이 있을 거고 치치 요 세 개만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치치는 8비트, 쿵딱은 4비트. 그래서 쿵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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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딱 하면서 거기서 8비트를 오른손으로 하이햇으로 자 우리 저기 애그님 네. 자 근데 치치과 쿵딱이 동시에 안 따잖아요. 네, 그렇죠? 그쵸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쿵치따치, 쿵치따치. 그 치치는 뒤에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쿵치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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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. 그렇죠. 따치. 네. 또 다른 리듬 만들어 볼까요? 쿵딱, 쿵, 쿵딱, 쿵딱, 쿵, 쿵딱. 그러면서 쿵치따치, 쿵, 쿵. 따. 자, 그 쿵치 따치 쿵치 따치 이게 드럼의 기본 기본이죠. 자 쿵치 따치 시작. 쿵치 따치 쿵치 따치 쿵치 따치 쿵치 따치 자 쿵은 발로 밟겠죠. 쿵 쿵치 따 따는 왼손으로 맞죠? 왼손으로 스네어를 치겠죠. 따 그 치는 오른손으로 이 하이햇을 계속 그렇죠. 그러니까 네 박자는 계속 치고 있는 거고요. 계속 치고 있는 거니까 8비트는 치고 있는 거고 우리 애그님께서 우리 지도 안에 실습을 해보는 걸로 혼날 것 같은데요. 오늘도 혼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좀 들지만 네, 하여튼 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자, 한 가지만 더 리듬 해보고요. 쿵 딱 쿵 쿵 딱 쿵 딱 쿵 쿵 딱 예시입니다. 쿵, 딱, 쿵, 쿵.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딱. 여기다가 얼마든지 더 리듬을 쪼갤 수 있고
또 더 넣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. 네 박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? 그 소리로 연습을 하라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연습한 게 좀 없어져가지고 다시 연습을 했는데요. 네 박자 쿵치 빡치.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안 됐어요. 안 돼서 우선은 스네어만 연습을 했습니다. 둘 셋 넷 쿵치 빡치 이렇게 연습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발하고 왼손만 연습을 다시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연습한 게 이제 오른손까지. 오른손까지 해서 아직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아직 연습이 안 돼서 다리가 두 번씩 다리가 될 때가 있긴 한데요. 이건 제가 연습을 더 많이 해서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벌써 많이 왔습니다.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애그님, 네. 네, 학습 정리 좀 해주십시오. 일단은 쿵 치다치 이거를 입으로 먼저 완성을 해서 제가 마지막 8주 그때 음악을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드럼 세팅 그 위치. 드럼 세팅 위치는 네. 사실은 이게 봤는데요. 아직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이름도 숙제로 제가 꼭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네 오늘 수업 우리 또 애그님이 잘 따라오셨습니다. 아주 차기 우리 튜닝 밴드의 드러머가 되지 않을까. 조심스럽게. 예, 잘 됐다. 조심스럽게. 일단, 네, 그거는 아주 먼 훗날의 얘기고요. 네. 사실은, 네. 아직 3회밖에 안 됐지만, 드럼 치는 것보다 파트 이름 외우는 게 더 네. 어렵습니다, 지금. 네, 일단은 요거는 다음 하튼 시간까지 꼭 외워보도록 하고요. 제가 또 숙제를 받은 게 있으니까 숙제도 열심히 해오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여러분, 이제 3회까지 잘 따라오셨는데, 가장 지루한 시간을 잘 건너오신 겁니다. 이제 4회부터는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실습 직접 여러분이 세트에 앉아서 직접 이제 여러 가지 리듬을 구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인사하시죠.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